피겨 유망주 김혜진이 주니어 피겨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혜진은 슬로베니아 블레드에서 끝난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 싱글에서 미국의 바비롱을 0.11점 차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피겨 선수가 국제빙상연맹의 주니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2005년 김연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혜진은 시즌 4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박소연과 함께 연하 키즈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피겨 유망주입니다.